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2교시 심화학습 시간,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홍콩 아시아 지역, 미래에셋의 중국 펀드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필상 상무님, 멀리 계신 분이라 영상으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새로 이제 상장하는 회사 엔트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쇼핑몰의 결제로 시작했는데 생활 속에서 다 이것저것 다 하는 회사가 됐다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그런데 중국에는 이제 이 회사 말고도 비슷한 경쟁사가 있는데 바로 텐센트예요. 어찌 보면 영역별로는 좀 다르지만 텐센트가 경쟁력이 더 뛰어난 분야도 있어서 엔트의 주가만 볼 게 아니라 텐센트도 같이 한번 보는 게 좋습니다까지 알려주시고, 네네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해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이 오늘입니다. 예, 오늘도 공부해보죠. 텐센트에 대해서. 네, 오늘은 지난번 엔트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상장이 예.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텐센트를 좀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걸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중국의 핀텍에 강력한 기업들이 등장을 했고요. 이 기업들 중심으로 결제로 시작했으나 대출로 이미 비즈니스를 크게 일궜고, 금융상품 판매 또 보험 이런 쪽으로 하면서 금융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예. 몇 개 한두 개의 핀텍 기업들이 큰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엔트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예. 엔트는 알리바바가 지분을 33% 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랑 연결해서도 많이 보시는데, 역시 이 엔트 그룹의 전부를 다 알리바바가 담을 수는 없죠. 지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텐센트는 텐센트 산하의 핀텍 부문이 온전하게 텐센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보다 더 핀텍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많이 부각은 안 됐는데 아마 엔트그룹이 조만간 상장이 되면서 텐센트의 핀텍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될, 많이 주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주목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가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정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긴 한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데이터와 또 더 많은 활동 사항이 발견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텐센트 핀텍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텐센트의 다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게임 부분에 대해서 역시 텐센트 핵심은 게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최근에 어떤 동향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전에 봤던 엔트그룹이랑 비슷해요. 이 모바일 앱이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엔트가 알리페이라는 걸 기반으로 모든 금융사업을 하는 것처럼 텐센트도 위챗 안에, 위챗 페이에서 모든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 뭐 별다리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아니고요.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좀 이용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하면 뭐 이제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리차이 투풍을 클릭을 하면 이제 네.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무 관리 앱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클릭을 하면서 뭐 비기너, 이건 뭐 어드밴스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검색하고 뭐 구매하고 뭐 랜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앱이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다음 페이지는 텐센트가 그 엔트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핀텍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경쟁력의 기반은 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예. 텐센트는 역시 엔트랑 비슷해요. 뭐냐면 엔트 그룹이 모든 소비 생활에 관여를 하는 거죠. 페이먼트를 바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모든 재무활 소비 활동, 경제 활동에 관여를 하는 것처럼 텐센트 역시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중국 인구 대부분이 쓰고 있는 위챗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네요. 네, 카카오인데 카카오보다 훨씬
심도가 깊고 역사가 길어요. 저희는 이제 모바일에서만 쓰는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 텐센트는 20년에 걸쳐서 중국의 커뮤니케이션, 1대1 커뮤니케이션을 항상 장악해왔던 회사입니다. 지금은 뭐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 이메일 붐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QQ를 가지고 1등한 게 또 이 텐센트예요. 일단 PC를 기반으로 메신저가 활성화됐었는데 역시 PC 기반 메신저에서 1등한 기업이 텐센트이고 모바일로 넘어올 때 또 1등하는 게 텐센트입니다. 그래서 예. 텐센트는 중국인들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항상 그 1등 그 커뮤니케이션을 장악해왔던 기업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미국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뭐 이메일은 뭐 Gmail을 쓰고 대신에 이제 모바일 메신저는 왓츠업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기업이 분산되어 있는데 중국은 매우 특이하게도 텐센트가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텐센트가 지금 시가총액이 뭐 700조 이렇게 되는데 예. 이 이유는 이 회사가 여러 사람, 여러 기업이 해야 될 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톡이랑 많이 비슷하지만 또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게 기반이 더 확실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여간 이런 것 때문에 그 개인들에게 어떤 소비 관련돼서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죠. 소비 활동할 때마다 같이 있는 그 생활 밀착형 앱으로서 강력한 존재감이 있습니다. 이게 역시 핀테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핀테크는 결국은 소비자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할 때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네, 옆에 예. 있는 것만으로도 핀테크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역시 첫 번째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경쟁력은 재미있게도 엔티그룹에 대한 대항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그렇고요. 또 전자상거래 기업들, 뭐 진동이라든지 핑두어도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알리바바를 굉장히 견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알리바바의 반대쪽에서 집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텐센트의 생태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정부 입장에서도 엔트만 단독으로 성장을 하면 시스템의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텐센트가 되는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엔트가 성장하면서 그 뒤를 텐센트가 따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텐센트 소위 생태계 안에 포함된 기업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전자상거래 관련된 핑두어도라든지 예. 아니면 JD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음식 배달로 너무나 익숙하기도 한데 뭐 메이투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텐센트가 지분을 한 20% 정도 투자한 그런 이제 인베스티 컴퍼니로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엔트를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엔트는 금융 핀테크의 혁신을 좀 주도를 해왔어요. 네, 여러 가지 것들 시기시기마다 해왔는데 그거를 텐센트가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혁신으로 해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누구나 카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모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엔트가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텐센트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혁신입니까? 예. 네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 에스크로우 계좌, 그 다음에 QR코드로 오프라인 결제를 보편화시켰다는 것이 있고, 네. 제가 시간이 좀 된다면 이거는 이제 더 오늘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위어바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말로 따지면 잔액 어카운트? 잔액 계좌 이런 의미인데 뭐냐면요. 네. 엔트 알리페이의 그거는 전자 지갑이에요. 고객이 거기다 돈을 예치를 해놨을 때 이자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네. 엔트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 지갑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놓는다고 해서 예금이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엔트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이 전자 지갑인 알리페이에 돈이 있더라도 이걸 만약에 그 위얼바위로 옮겨주면 내가 너한테 일정한 수익률을 주겠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네. 보통 이제 예. 머니마켓 펀드를 가입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2% 정도의 그 아주 낮지만 예금보다는 괜찮은 그런 수익률을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13년부터 2014년 등장을 하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모바일에서 금융 상품을 사는 첫 경험입니다. 저희 아직도 한국 분들은 이런 경험을 못 해보죠. 대부분은 오프라인에서 PB들을 만나거나 네. 예금 뭐 펀드 상품을 구입을 한다거나 그걸부터 은행이나 혹은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하시는데 중국인들은요, 20대 초반의 사람들은 특히 자기가 처음으로 금융상품을 구매했던 경험이 바로 온라인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위얼바우가 그래서 아주 대단한 혁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경험치를 쌓게 해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요, 너무나 쉬운 거죠.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면 계속 그렇게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머니마켓 펀드를 사다가 시간이 지나면 뮤추얼 펀드도 사고 채권 펀드 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를요, 엔트가 했고요. 그 다음에 텐센트가 따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죠. 사람들이 경험에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네. 엔트에서 샀던 사람은 얼마든지 텐센트 플랫폼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혁신은 엔트가 만들어내고 그거를 텐센트는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나쁜 말로 한 모방이지만 예. 뭐 혁신은 많은 사람이 공유할 때 좋은 거지 않습니까? 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트가 이제 닦아놓은 길을 그 뒤에 있는 후발주자들이 똑같이 따라가면서 금융혁신을 더 넓히는 것이죠. 그런 측면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을 쭉 나열식으로 다 모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픽업을 해서 추천을 해주는 겁니까? 뭐 둘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추천 혹은 디스크레셔너리 디시즌을 하는 거죠. 그 자산 관리를 누군가가 로봇 어드바이저처럼 직접 결정을 하고 자산 배분을 해주는 것이죠. 예. 그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이제 못 드렸었는데 안트 그룹이 하고 있는 또 별도의 서비스가 있어요. 네. 방리토, 너의 투자를 도와준다라는 중국어의 서비스가 올 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최대 운용사 중에 하나인 뱅가드랑 손을 잡고 네. 그 상품을 런칭을 했어요. 그 상품에 가입을 하면요, 고객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거를 운영을 해줍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올해 나온 2020년 5월에 출시가 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품이고요. 예. 텐센트는 아직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텐센트는 제가 볼 때는 엔트보다는 한 2년 정도 좀 늦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상품은 아니고 다만 이 금융상품 몰인 거죠. 슈퍼마켓처럼 다양한 상품들을 소개를 해주고 주식펀드, 채권펀드, 하이브리드 펀드를 소개를 해주고 그거를 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리고 이 플랫폼에 라이브 스트리밍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펀드 매니저가 나와서 이 플랫폼에서 자기 상품을 소개하는 거죠. 네. 우리 펀드 전략은 이렇고 이렇고 이거가 이 엔트도 그렇고 텐센트의 핀텍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소비자들은 그 펀드를 구입을 하는 것이죠. 네. 네. 펀드 홈쇼핑이네요. 예. 네. 그런 근형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일단은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텐센트의 자연스러운 성장을 좀 예감할 수 있는 것들이죠. 원래 경쟁력이 있었고 또 그리고 엔트에 대한 대항마로서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엔트가 한 걸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텐센트의 핀텍에서 약점이 좀 있습니다. 네. 약점은 뭐냐면요. 데이터 퀄러티 측면에서는 엔트 그룹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이고요. 알리바바 그룹에서는 이 전자상거래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물 네네. 거래가 예. 상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퀄러티가 훨씬 더 좋다라고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퀄러티가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반면에 텐센트가 갖고 있는 페이먼트는 약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은 못 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텐센트 에코시스템 안에 지분 투자한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있죠. 예. 진동, 메이투안, 뭐 VIP샵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은요, 이 텐센트와의 정보를 공유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왜요? 예, 왜냐하면 그 정보가 그 회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순간 자신들의 경쟁력이 훼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텐센트가 자기를 투자해준 회사이긴 합니다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디테일한 거래 정보를 100% 쉐어링을 안 합니다. 아, 텐센트가 일대주주가 아닌 모양이네요. 일대주주는 아니고 텐센트의 전략은 많은 기업에 투자를 하지만 절대 일대주주가 되지 않아요. 네, 그 일대주주나 혹은 소위 말해서 지배주주는 그 회사의 창업자이고요. 텐센트는 항상 2등 아니면 3등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회사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약간 방관하되 자기 그 생태계 안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텐센트의 기업 문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기업 그 좀 느슨하기 때문에 통제가 또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가 공유 안 되고. 예. 그럼요. 네, 메이트환으로 정말 많은 정보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데 그러게요. 그거를 충분히 갖고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텐센트 갖고 있는 이 데이터의 퀄리티가 엔트 그룹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트 그룹에 비해서 낮은 더 좋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위챗 이라는 게 너무나 강력한 것이죠. 인구 활성,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이상 사용하는 이용자 수가 12억 명이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게 이 메신저 앱을 갖고 있지 않은 엔트 그룹에 비해서는 월등한 측면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텐센트의 약점 중에 하나는 자체적으로 전자상거래 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또 미니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그걸 좀 극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걸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앱 미니 프로그램은 앱 안에 앱입니다. 그러니까 위챗 안에서 유저들이 굳이 이제 앱스토어,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앱에 들어가서 또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할 필요 없이 위챗 안에서 그 자기가 쓰고 싶은 앱을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예. 네. 물론 그 앱 안에 있는 앱이기 때문에 좀 가볍고 기능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많은 앱을 다운로드해서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귀찮고 또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챗 플랫폼 안에서 소비자들이 일부 자기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세븐일레븐, 뭐 스타벅스 이런 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매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건 유저 입장에서 편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상공민 입장에서도 작은 소규모의 기업들은 SME들은 이 앱을 런칭하기 힘들거든요.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네. 그런데 위챗 안에 미니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 또 많은 고객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그 상공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미니 예.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죠. 텐센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래는 자체 커머스 플랫폼이 없었는데 이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로소 자체 독자적인 이 커머스 플랫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40조 정도가 예. 이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작지가 않은 것이죠. 이 미니 정도면... 프로그램은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로 치면 카카오에서 무슨 쇼핑 서비스를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제가 카카오를 제가 홍콩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통신 계좌가 없어요. 통신사가 없어서.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렇게 실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제 상인들에게 개방해서 그 거기에 이제 붙어 있는 유저들에게 물건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 비슷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메신저 앱들도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텐센트는 그거의 앞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메신저 앱을 통해서 그 자체적으로 지역 상공인들과 결합되는 커머스 플랫폼도 제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과 약간의 차이를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한국은 여전히 그 신용카드가 너무 편해요. 어디 가서 예. 쓰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많이 오랫동안 좀 이렇게 지속이 그걸 유지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중국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를 아예 안 하고 바로 모바일 페이먼트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텐센트를 이용해서 페이먼트를 하고 결제를 하고 또 주변에 뭐 세븐일레븐이 뭐 프로모션을 하면 네. 미리 온라인으로 그거를 뭐 사거나 아니면 예약을 한다거나 정보를 알고 찾아간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결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의 메신저 플랫폼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거나 좀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텐센트의 핀텍에 대한 말씀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오늘 되게 심플해요. 엔트라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텐센트가 따라갈 것이고 텐센트가 이 핀텍 그룹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텐센트가 핀텍의 대표 주자처럼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텐센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 역시 핵심은 위챗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형성을 잘했다라는 측면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간단하게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일종의 테마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텐센트라는 기업에서 이 핀텍이라는 게 성장을 하니까 텐센트가 좋다라고 보시면은 테마 네. 접근이 되는 건데 예, 예. 이런 거는 사실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테마 외에 그 기업의 원래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비즈니스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테마가 아무리 좋아도 그 기업은 수익률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로 할 때는 테마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본질, 본업이 어떤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이 한 5분 정도, 제가 한 그 10분 정도 그 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텐센트를 많이 말씀하시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텐센트를 뭐 10년 이상 봤습니다만 텐센트는 참 신기한 기업이에요. 이게 메신저 측면에서 이커머스, 이메일, PC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까지 메신저 상관왕을 한 기업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 기업이 나눠서 할 수 있었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텐센트가 이걸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커진 측면이 있고 예. 몇 가지 이제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좀 아셔야지 이제 텐센트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는 이 올해 이제 올해 추정치가 올해 매출 한 80조 원. 그리고 순익으로는 다 원화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익으로 한 20조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근데 이 안에서요. 제일 큰 비즈니스는 역시 게임입니다. 올해 한 25조 정도의 매출을 게임에서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여기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중에 일부도 또 게임과 관련된 거예요. 게임 IP와 관련된 거라서 네, 이 소셜 네트워크도 크지만 이 매출이 사실은 게임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핀텍은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예요. 지금 18조, 거의 20조 가까이 매출까지 올라왔는데 그래서 예. 매출율이 20도까지 20% 정도가 됐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게임보다는 적습니다. 네. 네, 물론 이제 클라우드 이런 것도 굉장히 성장성이 좋습니다만 비중은 뭐 별로 크진 않고요. 밑에 이거는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분해인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 텐센트의 가치를 좀 분해를 해보면요 게임이 여전히 제일 커요. 3분의 1 정도의 텐센트의 가치가 게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핀텍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이 텐센트라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시겠죠. 게임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텐센트는 중국 내 게임 점유율 50%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지금 게임 점유율이 15%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매년 전 세계 게임 점유율이요. 매년 1%, 2%씩 증가를 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 텐센트의 성장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텐센트의 게임이 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중국에서는 특히 도미넌트하고 왜 또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라가는지는 다음 페이지에 제가 간단히 소개를 했어요. 소셜 게임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텐센트가. 한국인들은요.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도 모바일 게임을 잘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좀 매우 특이합니다.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장이요. 모바일보다는 콘솔이나 PC 게임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기업들,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에서는 모바일이 성장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 점유율을 점점 올리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텐센트의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텐센트의 성장이 좀 보이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는 텐센트의 대표적인 그 모바일 게임인데, Honors of King이라고 왕자 영효라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에요. 1년에 거의 게임 총 매출 한 7조 정도, 아하. 7조 이상을 올리는 대형 게임으로 성공을 했고요. 예. 이게 이제 보통 e스포츠와도 많이 연계돼서 중국의 젊은이들은 이걸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걸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에서 이게 이제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비중이 아직은 크진 않아요.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PC와 콘솔로도 차여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벌써 모바일이 70%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뷰는 미국과 유럽 다른 국가에서도 PC 콘솔 게임 대신에 모바일 게임이 커질 것이다.
그거를 중국 기업, 한국 기업까지 포함해서 모바일 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그 부분을 장악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텐센트는 이 핀테크라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잡았고 거기서 예. 성장을 크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텐센트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 물론 게임도 많이 성장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모바일 쪽에서 글로벌리 시장 마켓쉐어를 계속 점유를 올리고 또 좋은 IPO들을 계속 사들이고 있거든요. 사들이고 있으면서 이쪽에서의 점유율을 잃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쪽은 본업인 게임은 나쁘지는 않네.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 같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핀텍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오늘은 뭐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클라우드가 또 다음 다른 성장 엔진이 되고 있다. 그래서 텐센트라는 기업은 뭐 오랫동안 보면서 참 재밌어요. 별거는 그러니까 아주 혁신적인 기업은 아닌데 매 국면 국면마다 그 당시 중요한 것들을 다 장착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핀텍을 중심으로 그래서 텐센트를 소개를 드렸고 또 중국 투자 관점에서도 텐센트는 꼭 보셔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수익 모델의 차원에서 보면 게임은 직접 게임을 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 개발한 게임을 유통하기도 하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게임 자체 게임 원래는 2000년대에는 주로 한국에서 게임을 많이 사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던전 앤 파이터라든지 아니면 크로스파이어라든지 이런 한국에서 개발된 게임 IP를 사다가 이제 중국에 유통을 하면서 텐센트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옛날 저도 한국에서 이제 운영을 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텐센트는 별거 아니네. 남의 거 사서 유통하는 기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자체 게임 능력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네. 지금은 거기 한 단계 더 나아갔죠. 뭐냐면 텐센트가 워낙 이 유통 쪽에 강력한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제일 좋은 게임 IP들, 그래서 모바일이 아니라 PC나 콘솔에서 대박을 만든 또 대성공을 이룬 게임이 있으면요. 모바일로 갈 때는 거의 텐센트랑 손을 잡아요.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펍지죠. 펍지는 한국에서 블루홀이 개발을 했는데 모바일 버전은요 텐센트가 가지고 와서 모바일 버전을 개발하고 유통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PC 게임이랑 모바일 게임은 비즈니스 모델이 좀 많이 다르고요. PC를 잘한다고 모바일 게임을 잘 개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하간 이 PC 쪽에서 IP가 있는 회사들이 모바일로 진출할 때는 텐센트랑 손을 잡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게임 능력을 또 많이 개발을 했고 이와 같이 좋은 IP들과 협력을 하면서 모바일 쪽의 장악력을 가져간 것이죠. 물론 이 다른 IP랑 협력을 할 때는 그 IP에 보통 로열티 한 20% 이상을 줘요. 20%, 30% 정도를 지불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IP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좋죠. 자기들은 별로 돈을 들일 필요도 없는데 텐센트가 알아서 모바일 개발해주고 그 다음에 유통까지 해주니까 퍼블리싱 해주니까 네, 그래서 윈윈 구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 개발도 맞습니다. 하고 유통도 다 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수익은 중간에 이제 유저들이 내는 돈을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가겠군요. 그럼요. 네. 이렇게 물론 이제 과금 방식 여러 가지이긴 합니다만 예. 정액제도 있을 수 있고요. 모바일에서는 거의 이제 그 안에서 인게임 아이템을 구매를 하면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금융 상품에서도 똑같이 수수료를 가져갈 텐데. 그러면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엔트에 투자할 거냐, 텐센트에 투자할 거냐 그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어디가 좀 여지가 좀 있습니까? 텐센트도 지금 35배 정도 PER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엔트그룹이 아마 30배 정도로 상장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하면 상장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엔트가 더 좀 매력적인 느낌은 있죠. 네. 그런데 아마 상장 이후에 좀 주가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텐센트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핀텍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는 느낌은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이 얘기를 안 하고요, 저희들이. 예. 그리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 알 것 같은데 이게 현실로 드러나기 전에는 반영이 안 되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매니저들도 그렇고 투자자들 대부분 기다리고 있는 모드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 엔트가 상장하고 숫자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또 아마도 한 또 다른 큰 핀텍 기업이 상장을 할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핀텍에 대해서 더 많이 주목이 되고 그래서 가치가 언락되는 가치가 현실화되는 그런 국면들이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텐센트가 앞으로 수익이 더 난다면 어디 게임 유통에서 더 많이 날까요? 아니면 뭐 핀테크 같은 곳에서 더 많이 날까요? 어디가 더 현재 미개발 영역이라 앞으로 좀 여지가 있어요? 네, 게임은 뭐 제 추정은 아니고 시장에서는 한 20% 전후의 성장을 계속할 것 같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워낙 매출이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성장은 여전히 게임에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핀테크이 되겠죠. 예, 핀텍에서 이미 뭐 상당한 규모까지 매출이 성장을 했고 상품 나올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 예. 개발 중인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핀텍에서 아마 그로스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광고 모델도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텐센트의 위챗을 이용한 광고 수익이 아직 초보 단계거든요. 이 위챗 안에 모멘트라는 게 있는데 약간 페이스북 같은 인스타그램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지금 하루에 보통 평균 광고가 예. 한 사람당 4개 정도 올라와요. 근데 이 사이 제 생각할 때는 뭐 8개가 돼도 될 것 같고 예. 그런 거 생각하면 광고도 여전히 성장의 룸이 있고요. 클라우드는요. 알리바바도 그렇지만 아직 적자입니다. 돈을 못 벌고 있어요. 이제 예. 이 부분은요. 프라핏 쪽에서 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 때문에 계속 클라우드에서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흑자로 돌아서면서 네. 이제 바텀 라인 P&L 쪽의 순익 구조에서 상당한 또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이 곳곳에 많이 보이죠. 네. 알겠어요. 펀은 한 3, 40배 정도 사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텐센트에 대해서 쭉 배워봤는데요. 예. 미래에셋 자손용 홍콩 아시아 담당 이필상 중국 펀드 운용역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회사 저런 회사들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 꼭 이 회사 투자해보세요라고 하고 권한다기보다는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좀 알아야 안 하고 또 알아야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남은 이제 인생이 각자 시간에 따라 다 다르겠으나 남는 시간보다는 아마 텐센트가 계속 상장회사로 존재할 가능성이 더 많아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기를 권하면서 저희가 함께 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 네이버와 비슷한 모델이기도 한데 이게 뭐 누가 누구 걸 갖다 베끼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좀 더 파고들었다는 느낌은 드네요. 중국의 서비스 업체들이. 알겠습니다. 이필상 사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